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날기새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우리 한결같이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어갈 수 있게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차별입니다. 차별은 뭔가 하면 난 너와 달라. 내가 너냐? 이게 이제 차별이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또 달라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차별을 좋아하죠. 그 차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성공도 하고요. 출세도 하고 하려고 해요. 무의식적인 본능이 뭔가 하면 나는 너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을 못 견디거든요. 난 너와 달라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보다 열심히 더 일하고, 또 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차별이 있고요. 또 갑질이 있고요. 또 갈취도 있고 탄압도 있고 멸시도 있고 이래서 세상이 좀 불안정해지고 불안해지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불평등, 차별, 깔범, 갑질, 이렇게 착취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차별입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실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아들 셋이 있는데, 손주 여섯이 있는데, 누가 제 손주와 제 아들 며느리를 깔보고, 차별하고, 갑질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런다면,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저는 우리 아들 깔보고, 우리 아들 업신 여기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를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람들이 함부로 깔보고, 업신 여기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속에 있는 차별의 마음을 없애야 돼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은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소자가 나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마.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천벌받는 지름길이 있어요. 사람 깔보면, 사람 차별하면, 사람 없인 여기면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하고 저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받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는 차별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죠. 시편 133편. 저도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사람들이 다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좋아하셨나.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것과 같도다.
그리고 너무 좋으셔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상줄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은 영생이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영원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차별을 없애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깔보지 않고 여러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주의가 있지요.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 차별과 그 불평등을 없애자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따랐죠.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 부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다 평등하게 나누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 우리는 다 평등해.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깔보임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차별당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주의가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었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빈곤의 평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빈곤의 평등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가 싶어요. 이북에서 이제 과학자, 농업과학자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벼두 품종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굶어 죽으니까 어떤 품종을 개발해서 하면은 수확이 높아지고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저거 하면 그 벼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100이라면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는 30밖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내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사회주의 평등은 평등은 평등인데 빈곤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을 자본주의인 이 사회에서 그 농업하는 분들에게 하면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것이 100이라면 우리 남한의 자본주의 그 농부들은 120의 열매를 맺는데요. 자기 거가 되니까. 그래서 사회주의는 평등하긴 평등해지는데 빈곤의 평등을 가져와서 실패한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곤의 평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있죠. 뭐 백두혈통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당원이니 해서 그들의 차별은 자본주의 차별 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도 이론은 평등하자 해서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평등하게 하자 했지만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신앙에서 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한 사람 것 빼앗아서가 아니에요. 부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하기는 부한데 욕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 부함을 가지고 뺏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유무상통 아닙니까? 가난한 장거리를 빼앗아서 혁명한 것이 아니에요. 거긴 그런 혁명 없었어요. 피 흘리는 혁명 없었어요. 부자들이 야,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자. 욕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을 통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므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건강한 흐름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차별하기 위해서 돈 벌어요. 차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적으로 성공을 추구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려고 애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목적은 차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것이 달라요.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차별받기 위해서
남을 차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힘을 얻는데, 그 힘으로 세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정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강한 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달리 차별하기 위하여, 남 깔보기 위해서, 남 업신여기기 위해서, 그들의 것을 착취하여 더 부한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돕고,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말아라. 단순한 말씀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무하던 교회에 몽골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가난하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낮은 직원처럼 와서 뭐 하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대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저희 교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와 있으면 여러분은 외국인 노동자다. 그러나 교회는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는 외국인, 내국인이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참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차별을 없이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형제로 같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또 가난한 부한자는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서 평등을 이루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깔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형제로서 존중하고 인격으로 존중하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좋아요. 또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겉뜻하면 내가 너냐? 난 너하고 달라. 이런 부끄러운 본능이 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싸우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우린 진정한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